그렇지. 오늘 더 알랭가 몰라가 없습니다. 네. 예. 네, 굉장한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셨거든요. 그렇죠. 월드컵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앨범을 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옥에 들어가는 네. 그런 모험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분들이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네. 사실 방송상으로는 내일 컴백이에요. 내일 컴백. 네. 그러니까 음악 방송보다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먼저 컴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컴백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케이스를 거의 저희 프로그램에 한다고. 그 정도로 회사가 어렵거나 아니면 저희 프로그램과 굉장히 친밀도가 있는 분들이 않나 싶어요. 야, 대단한 결심이네요. 어. 월드컵 시즌에 맞불을 놓은 용감한 그룹입니다. 사실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직 컴백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모시겠습니다. 우리 주간 아이돌의 영원한 형제 그룹 빅스! 형제 학교예요? 가리키면 벌써 뭐가 나와야겠어요. 비, 아, 비스, 드! 아, 왜요, 이거? 도준이 뭐 오늘 오른쪽으로 엎드려 잤니? 아, 그냥 이제는 다 받아들이는 거야. 아, 아니요, 형. 이러면 더 공격 당하라 하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겠구나. 재미가 없었어. 네. 오늘 언제만! 자, 우리 재미, 으아! 인사드리겠습니다. So, 비, 안녕하세요. 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또 완전체가 또 오래간만에 또 나왔어요. 네. 아, 지금 사실 컴백이 한 달 전이에요, 그죠? 네. 네. 근데 저희도 방송이 한 달 뒤에 나갈 거거든요. 아. 네. 그럼 지금 뭐 타이틀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네. 나왔죠. 나오고 이번 주에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해요. 아, 그러면 네. 타이틀이 있는 거네, 확실히. 네. 네. 아, 미니 앨범? 네, 미니 앨범. 아, 얼마 만에 컴백이죠? 저희가 1년 정도? 네. 아름다운 밤이야. 아, 별이 빛나는 밤이야. 섀도우 이후로. 별이 빛나는 밤이야. 아, 근데 사실 아까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컵 시즌에 나왔어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컴백이거든요. 왜 꼭 지금 내야 돼요? 좀 아까 미뤘다가 7월 달에 내도 되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7월 달에 앨범 나올 것 같으니까. 아, 진짜.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아이돌들한테 돈다면서요. 아, 그래요? 처음, 오늘 여기 대기실 와서 처음 들었어요. 저희 타이틀곡이 참고로 인트로예요. 아, 타이틀곡 예, 제목이. 제목이. 아니, 아니, 인트로가 타이틀곡이라고. 아, 진짜요? 네. 왜? 아니, 왜 그러셨어요? 아니, 들어보시면 알아요. 아, 왜 타이틀곡이 인트로? 그만큼 전곡이 타이틀이라는 거. 아, 일단은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또 각서야? 아니야, 이번에 다른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예요. 아, 나오지 말라고. 그럼. 정말 비스트를 위해서 작은 별을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거나, 매달리거나. 뭐 그러지 마, 그러지 않아. 이거 하나로 끝냅시다, 이제. 그럼. 네. 내용을 먼저 확인을 좀 할게요. 야, 임마! 일단 엄지손가락 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누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쓰나? 계약서 확인하고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당하더라. 일단 쓰고 나서 분쟁이 생기면 소송으로 가는 거지. 계약을 믿고 쓰는 거지. 그럼. 자, 일단 좀 그냥 일단 찍어만 해봐요. 찍어요. 일단은 아니 일단 침 좀 발라요. 아니지. 아니 일단 침 좀 발라봐. 선생님. 아 이 세계가 이런 거야. 이제 안 찍을 때 됐어 우리. 그래. 아니 무슨 영구 기증 이런 게 있어. 안구 기증 아닌 게 어딥니까? 신체 기증 아닌 게 어딥니까? 장기 기증 아닌 게 어디예요? 아 별거 없네. 아 이러면 안 되죠. 자, 봐요.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비스트 하트 주간 애들 각서 종결판입니다. 이제 막 구질구질하지 이제 각자 그럼 귀찮게 뭐 우리 비스트는 매번 지장을 찍기도 지치는 바 오늘 지장을 마지막으로 비스트가 컴백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간 아이돌에게 하루를 영구 기증할 것을 약속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 쓰고 끝냅시다. 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진짜 영구 기증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되게 빗장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약간 필요 없어. 계약을 하세요. 장기 계약을 하세요. 그럼 컴백할 때 하루 빼달라는 거야. 그럼 어차피 할 거 3시간인데 하루를 다 기증하는 거야. 에이 아니지.
우리 길어봐야 3시간이 알면서 업자끼리 왜 이래? 아 괜찮아. 뭐 이게 뭐? 뭐라고 이게? 그럼. 어? 그래. 아 그러면 여섯입니다. 그렇죠. 이름을 찍으세요 이걸. 야, 됐어. 아, 됐어. 어차피 하나 아니야? 그럼 비슷한데 하나 아니야? 비슷한 하나 지금. 내가 니네 거 찍어줬어? 그럼. 아 그리고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죠? 오늘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은퇴 선언. 저희 멤버랑 아니 여자님. 아니 지금까지 저희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아니 그쪽에 사정 있나 봐요. 여섯 멤버 중에 한 분이 예. 오늘 자기는 이제 이건 못하겠다. 그만하겠다. 나는 은퇴를 하겠다. 오. 은퇴 선언을 하고 싶다라고 저희 제작진에게 긴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양요섭 군이 어? 예. 저요? 뭐가 싫었는데? 몰라. 자기는 이제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애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아 요새 나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상남자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애교는 하지 않겠다. 수컷의 냄새를 펼치겠다. 아. 어디 가서도 이제는 애교를 하지 않겠다. 시키지 말아라는 얘기지. 내가 다른 데 가서 애교하면 쓰레기다. 아. 응? 나는 가수로 안 하겠다. 다른 프로그램 담당 PD님들 잘 들으셔. 난 이제 애교. 나는 이제 애교 안 할 것이며. 어? 이런 거잖아. 시키지 말라 이거지. 시키지 마시오. 이런 거지 이제. 내가 수컷이다 이거야. 그럼. 저 애교 그럼 오늘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시간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할 필요 없어요. 난 가끔 하고 싶을 때도 있어. 아니야, 할 필요 없어. 절대 안 돼. 네가 이거 운동을 괜히 배우나? 이걸로 가는데 지금. 아니 가끔은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애교를. 그리고 이걸 뻗어야지. 이걸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뻗어야지. 박지성 선수가 지금 은퇴를 했는데 갑자기 축구하고 싶다고 다시 K리그로 한번 가는 거야. 안 되지. 안 되죠, 그럼. 그때요? 남자가 하니까 그만하라. 그럼. 명예의 전당에 가는 거야, 맹태로. 그만할 거면 이불 두 개를 하든가. 제가 은퇴하고 싶다 그랬나요? 네, 하셨어요. 그래요? 네, 지금 제작진하고 충분히 다 얘기, 백스탠드하고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럼 해야죠. 네. 오늘 애교 은퇴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고별 애교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다 불 자르고, 그 다음에 깨끗이 끝내고, 하얗게 불태우고. 네. 자. 제로 남자. 우리 양요섭 군의 애교 은퇴식 및 마지막 고별 애교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채팅하죠? 채팅하죠? 귀여워, 멋있어. 많은 지금 비스트 팬 여러분들은 눈물로, 자, 박수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방송사 버라이어티 PD님들 보셔. 다시는 안 할 거죠, 이제.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렇게. 음악 주세요. 근데 음악이 있어요? 자, 은퇴식. 마지막에 애교 은퇴식 걸어가면 왜 이렇게 걸으라고요? 네. 카메라 한번 좀 애교 워킹 한번 가요. 네. 마지막 애교 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대. 마지막 애교 유작을 남기시고 상남도로 돌아오신 우리 양요섭 군. 이제 목소리가 돌아오네. 깔끔하게 은퇴가 된 건가요? 이제 애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싶어도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제 지금부터. 이거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가. 한 번이 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예. 어쨌든 비스트가 컴백을 한달 앞두고 놀았는데 어떤 곡입니까? 제목 타이틀도 나왔나요? 미니 앨범 제목도 나왔습니까? 굿럭이요. 굿럭. 행운. 그럼 굴러. 저희가 한번 보고 객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느껴볼게요. 1절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비스트 발매 전에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들었네요. 먼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희도 연습실 위에 해본 거 처음이에요. 근데 연습실이랑 비슷하죠? 네. 연습실이 더 나을 거예요. 지금 해요? 1절부터? 1절만 한번. 처음부터? 1절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보지 뭐. 안무하고 같이. 네. Why you leave me alone, baby? I'm still loving you. 넌 지금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완곡은 아닌 거죠? 완곡이에요. 행복하길 바랄게. 허니포트처럼 항상 내게 말했지 언젠가 올라
오프닝 굉장히 신경 많이 썼네. 아, 어쨌든 뭐 저희가 이 굿럭을 가지고 예. 이 곡만 가지고 랜덤 플래시를 했어요. 아, 이 곡만 저희는 예. 계속 이것만 하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이거 한 달 가까이 연습해가지고 아, 랜덤인데 괜찮습니까? 예. 난 자신 없어. 만약에 근데... 틀리면 이제는 이제 벌칙도 있습니다. 아, 갑자기 생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난번에도 우리 벌칙 다 했잖아요, 재밌게. 네. 근데 대신 한 번에 성공하면 여러분들 소원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어? 아, 진짜요? 네. 아, 이건 자신 있어요. 아, 괜찮아요. 저희가 좀 랜덤 플레이 댄스 좀 많이 망쳐먹었잖아요. 많이 틀렸죠. 네. 이번엔 좀 자신 있어요. 만약에 틀리면 네. 멤버 한 분이 옆기사, 틀린 분이 옆기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준혁이가 정말 대표로 좀 프로듀서고 벌칙 다 독박 쓰는 걸로. 아, 틀린 사람이 아니라 준혁이가 안 틀려도 준혁이가 찍는 걸로. 네. 틀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멤버들 뜻이 그렇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게 또요. 야, 뭐, 인형이 멋있다. 근데 만약에 성공하면, 한 번에 성공하면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녹화 끝! 이런 건 아니죠. 어? 어? 괜찮네. 와이 나? 어, 진짜로요? 어, 지수습은 저쪽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직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럼 저희가 맛있는 뭐, 음식을 세팅을 해놓을게요. 한 번에 성공하면 뭐, 지금, 빠르게 사올 수 있는 뭐 피자라든지 오, 치킨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식사하셔야죠. 어, 네. 그런 걸 저희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한 번에 성공할 때입니다. 네. 틀리면 틀린 사람이 아, 틀린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용준영 군이 엽사 네. 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 여기 앞이 어디야?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들어가려고 내가 원, 투, 쓰리 하고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거요. 잘했어. 아니 가봐. 아니 그게 원래 아니라 파트가 원, 투,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셈이었어. 음으로 따지면 레이백이 잠깐 걸렸어. 아, 레이백. 어, 약간 이게 아직 좀 늦었지. 자, 아, 그럼 우리 용배우 저기 엽사 한번 또 가야죠. 파이팅! 네. 아, 파이팅! 준혁이도 엽사 기가 막혀요. 네. 아이, 그럼요. 하고 와줘, 우선. 지금 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저희 보여. 방송으로. 네. 왜냐면 본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도중에. 네, 거기 보고 하면 안 되지. 뒤돌아서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아, 빨리. 허리에 손을 내리시죠. 자, 저희가 일단. 좀 약한 것 같은데. 확인하면 돼요. 검증을 해봐야지. 검증하면 돼요. 비싼지 아닌지. 아, 이게 좀 애매한데? 애매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역사예요? 아이, 그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 그 눈을 까뒤집으려다가 약간 반만. 눈을 까뒤집혀야 이게 웃긴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상시에 우리 더 역사 같지 않아? 이게 너무 표정이 뭐 좋은데, 밝은데. 어. 아직 뭐 그러면 1탄이니까요. 아, 또 있어요? 예? 성공할 때까지 해야죠. 아, 이 노래로. 성공! 딱 외쳐야 그냥 끝납니다. 아, 이 노래로 하나만. 네. 아. 아니면 성공하면 소원 아직 유효한 거예요? 아, 비스트 컴백이니까. 와,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양보. 예. 네. 네. 음악 주세요! 더 행복해야 해. 이거 하나만 알고 가. 나만큼 널 사랑할 사람 없단 걸. 난 널.
미쳐도 항상 내게 말했지 언젠가 울러봐 나의 이만인 방송을 잘해. 아, 이게 아니라, 아니,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여유가 아, 없어요? 역시 바이어트 신동이야. 맞아. 숨을 끝까지 쭈우네. 그러니까. 깜짝 쭈다가 그냥 빵 터뜨리네. 춤이. 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약간 엇박이 있네. 네, 원래 레이백 돼야 멋있는 춤이에요. 그래서 제가 레이백을 시키고 있는 도중에 형이 저한테 말을 걸어서 끊긴 거죠. 아, 근데 다들 레이백을 정박이 하고 있는데. 어려워. 또 나야? 아, 여보는 여기 턱 한번 보여줘, 턱. 도망해, 도망해. 도망해. 다들 의견은 많아. 연두부처럼 한번 보여줘요, 또. 아, 아, 아. 거북이처럼 보여줘. 아, 거북이. 자, 형수씨, 확인 한번 해줘. 네. 아,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좋죠. 아, 좋다. 네. 야, 그래. 너는 은퇴야? 너는 은퇴? 마지막 한 번 더 갑시다. 아, 또 해요? 네. 아, 비스트 전곡으로 갑시다. 아, 전곡이요? 전곡 저희 전곡.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은데. 대 대신 대형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이제 아니, 그러면 안 되죠. 한번 해보자. 해보자. 네, 해보자. 만약에 어차피... 성공하면 피자. 피자요? 치킨. 슬러시. 오, 슬러시 맛있겠다. 네. 팥빙수. 팥빙수. 와, 팥빙수로 가자, 팥빙수. 팥빙수. 식혜. 식혜. 우리 이 말한 걸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와,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오케이. 갑니다. 전곡 음악 주세요. 너와 나의 저 하늘을 걷게 물들인 자리 되어를 어서 지워줘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게 너를 바라볼 수 없게 이 곁에 머물고 싶어 Because I'm shadow shadow 지워볼래 근데 기강이 엉망이다. 와. 뭐 어쩔 수 없이 용두냐? 어쩔 수 없이. 기강이 프로네. 밖으로 하면 힘들어. 이제 어떡하지? 진짜 치킨, 슬러시, 빙수, 식혜, 비빔면 다 드리려고 그래. 빙수 너무 먹고 싶다. 와. 그러면 딱 세 곡만 가지고 빙수 걸고 한번 할까요? 슬러시 걸고. 빙수. 빙수랑 슬러시. 아. 빙수랑 슬러시 걸고. 빙수랑 세 곡. 세 곡만. 우린 이거 한 번도 성공을 못하냐, 이거 와가지고. 우리 한 적 없죠? 없어. 아, 없죠? 애기 아니에요? 아, 혜포인 거예요, 애기 아니에요? 아, 저 은퇴했습니다. 제 애기 아니에요? 애기하면 똥망치예요. 아, 그래?
애기한테 선물이요. 아, 진짜 어렵죠. 이번에는 더 나올 게 있나? 아, 있네. 어, 좋네요. 자, 이번에는 그럼 틀린 사람이 찍는 걸로 하죠. 이번에 틀린 사람? 네, 틀린 사람. 그럼 틀린 사람이 찍고 틀린 사람은 못 먹게 어때요? 어, 좋아. 한 명이 틀릴 때까지. 근데 그 사람만 엽사 찍고 못 먹고. 아, 못 먹게. 나머지 다섯 명은 무조건 먹는 걸로. 무조건 먹는 걸로. 아, 지금 나만 안 틀리면 되네요. 나만 안 틀리면 돼. 인위적으로 가자. 오케이, 이제 오케이. 안 웃길게요. 자. 다 먹었어. 곡 세 개 정하죠, 그러면. 곡 세 개요? 제일 쉬운 거. 아방. 아름다운 밤이야. 픽션 섀도우. 오케이. 그래. 아바 픽션 섀도우. 아, 섀도우 좋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만 슬러시랑 빙수를 못 먹는 거예요. 와, 진짜. 오케이. 야. 갑니다. 집중할 거야. 음악 주세요. 너 빼고 다 틀린 거야? 아니면 네가 틀린 거야? 아니야. 저 빼고 다 틀렸어. 왜요? 아, 왜냐면 제가 아, 나 맞았어. 제가 이쪽 뒤에 있고 네, 여기 가까이 방이 있죠. 제가 여기서 애드립을 합니다.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339도였어요. 339도? 아, 근데 나도 다 틀렸어. 저 일단 빼주세요. 아, 일단 빼게. 너무 때 먹어. 아, 야! 우와! 자, 변명해보세요. 저는 이게 스탑이, 아니, 후렴 나오는데. 원래 대응이 어떤데요? 원래. 맞아요. 아, 원래 대응은 다른 건데요. 네. 이게 마지막 엔딩 후렴이라서 다른데, 코러스 깔리는 거 듣고 이거, 이게 마지막 후렴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맨 딱 맞게 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 제가 듣기에 이게 변명이 옳다. 아, 제가 통과하면 같이 먹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저도 네. 그 많은 듯이. 어쨌든, 안 먹느냐, 한 명만 먹느냐, 아니, 지금. 이거는 진짜 맞아요. 둘이는 진짜 맞아요. 자, 형, 자 둘, 아, 야. 여보세요. 자, 주세요. 아, 자, 각자, 아, 각자 아, 해명을 하세요. 해보세요. 그, 저 센터잖아요. 아, 이거 할 때. 아. 이거 할 때 센터고, 저 혼자 센터에 있었는데 옆에 기광이 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기광이 형이 없었어요. 저 혼자 센터에서 있었어요. 아, 아, 오케이, 통과. 오케이. 오케이, 통과. 한 명씩 고발하세요. 너가 이제 애드리브를 하는 부분이잖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노래를 누가 해? 원래. 나잖아. 난 앞에서 노래를 했어. 정확하게. 안무를 하든 말든 그건 내 재량이야. 너를 존경하는 거야. 그, 사실 그쪽은 오케이. 제스처를 해도 됩니다. 맞아. 너를 존경해. 오케이, 안무. 아, 난 진짜로. 난 여기 안 맞아. 내 뭐야, 그 자바티가 뭐야. 진정해. 진정해. 그 자바티가? 너와 나의? 저 하늘을 검게 물 들인 저 이별을 그치. 빨리 지워줘 하고 지워줘 하고 나 이거 센터에서 두진이랑 하고 너네 있어 끝에서 에 이거 하잖아 나 그 센터도 파트를 알고 있었는데 오케이 통과 야 이제 마지막 당신이네 잘 들어봐 동훈이가 아까 이상한 말 했는데 봐봐 여기가 현수이가 내 제안을 좀 해주세요 아까 그 자리야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있을 때 저는 딱 여기 있었어요 왜 제 이 카메라 앞에서 그런 거 알아? 현수이는 여기 있거든 내가 그래서 여기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나 이거 여기 할 자리 맞아 근데 얘가 없었어 자, 얘가 원래 여기 있어야 돼 진영이가 근데 얘가 없는 거야 아, 그러면 변명을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고 아니, 준영 군이 여섯 군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 얘기 한번 해요 얘기해요 아, 솔직히 틀렸어 기광이가 오늘 너무 멀
많이 틀려서 기광이를 찍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본인이 틀렸다고 하던데. 아니 찍으세요. 아니 본인이 틀렸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자백만큼 증확한 건 없죠. 아니 찍으면 된다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틀렸지만 이러니 이해를 좀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반론을 하는 시간이었지. 네. 자기의 잘못을 상상하는 시간이었지. 잘못을 맞췄다. 자 뒤로 가세요. 이제 그만하자. 나 너무 힘들어. 아. 뭐 슬러시는 어떤 거? 뭐 그냥 뭐 딸기 슬러시. 아, 주셨네요. 아, 포도. 그다음에 저도 포도요. 아, 포도, 딸기하고 빙수 두고. 아. 자 우리 다섯 분 랜덤 플레이테이션 성공. 자 다음 거 합시다. 안 힘들어. 와 진짜 힘들다. 오늘 되게 힘들네. 아이돌 샘플 랭킹 시즌 3 대단한 대박. 아, 새로 생겼나 봐요. 네. 아 참고로 이제 그 인피니트나 로기스트가 나면 항상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아. 그 전에 아, 랜덤 플레이댄스 최고의 안무를 보신 우리 다섯 분께. 아,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지금 네, 들어오나요? 맞나 봐. 어떤 거야? 우와, 이거 빙수 진짜 맛있겠다. 네, 여기 딸빙 딸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하나가 더 왔네요. 네. 형님 주세요. 네. 네. 아, 예, 룰은 룰이니까. 와,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열심히 또 안무하셔서 땀 돌려서 시원하게 한번 시켜봐서. 감사합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시원하죠? 저는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저는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자, 편하게 드시면서. 아, 그래도 돼요? 예. 네. 아, 저희 굉장히 프리한 방송이에요. 예능인데요. 마음껏 드세요. 그럼요. 예. 가서 달라는데 어떡할까요? 아, 용이나 주세요. 뭐 임마 이렇게 한번 용이나 시원하게 주시고. 자, 갑니다. 첫 번째 대단한 질문 가겠습니다. 네. 윤두준님께. 아, 저 질문인가요?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드라마에서 맹활약하면서 연기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과찬의 말씀. 그래서, 아, 이 연기는 정말, 어? 내가 했지만, 내가 하고, 내가 모니터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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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연기 베스트 네. 3를 뽑아주세요. 아, 그래. 네. 아, 일단 미리 출연 작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식샤를 합시다. 네, 식샤. 와. 아이리스 2, 몽땅 내 사랑, 가문의 영광 5, 와우. 특별 출연으로는 볼수록 애교 만점 1000번의 입맞춤. 많이 했네, 자꾸. 3, 2, 2, 1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3위! 1위를 뽑은 3위는 소고기 묵밥! 아, 쉽게 하였어요, 호박한 그, 예. 드라마. 그럼 우리 뭐 또 연기도라면 우리 용배를 빼놓을 수가 없어. 아, 몬스터! 진승 연기 그냥, 어? 아. 혹시 두준군 연기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사실? 아, 있죠. 뭐, 영화에서도, 영화도 저희 다 같이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보면서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나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좋아지고. 기분 너무 좋네요. 나는 약간 이동진 평론가님인 줄 알았어요. 네. 일단 그럼 소금 먹방이니까. 오! 아이, 그럼요. 지금 구웠어요. 와! 와, 다 구웠어. 근데. 그때 그 명품 연기를 한번. 예. 네. 아. 근데 이게 쌈이 저는 쌈을 너무 좋아해서. 아. 네.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손에다가 그냥 올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보는 분이에요. 그 연기를 보는 상추가 있는 연기. 그렇지. 싸서 꼭 명품 연기로. 아. 꼭 명품 연기로. 아. 진짜 연기. 이제 봅시다. 마늘? 뭐, 마늘 고추? 고추? 야 마늘 뭐 네 손을 씻는 게 낫지. 아 상추 딱 올리고 지금 연기하는 중이야.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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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맛있다. 아 이거 광고잖아. 이거 냉면이잖아. 아 이거 냉면 아니야. 딱히 근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소고기 한 점 뭐 용배우가 한번 연기 한번 해줘봐요. 네. 물티슈 좀 주세요. 네, 몬스터 들어 한번 드셔보세요. 명품 연기 한번. 명품 연기. 과연 몬스터처럼 어떻게 먹을까? 정말 박력 있게. 박력 있게. 저 한 점을 짜.
아, 포크, 스테이크, 썰고. 레스토랑 컨셉이야? 그럼 표정은? 2위. 자, 내가 하면서도 내가 소름 돋는 연기 2위는 짜장면 먹방. 이건 또 뭐예요? 뭐 다 먹어. 예, 첫 회 정말 그 짜장면 먹는 씬이 있었는데, 네. 야 이게 정말 그날 새벽 중국집 주문이 저 폭주했다는 그런. 그죠 그죠. 뭐 어쨌든. 우와! 짜장면도 있어? 주중군이 뽑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썼지. 아유, 워낙 면 잘 먹으니까 좀 냉면 실패까지 했는데. 네. 머리가 좋아야 돼. 그치? 눈이 있다, 두준이가. 자, 우리 윤주중의 짜장라면 먹방. 기관이가 짜장라면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춤을 꿀떡꿀떡 삼겨요. 저 진짜 좋아해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아, 얘도 안 끊어먹네. 쟤도 먹을 줄 아네. 이것도 이렇게. 안 써? 와, 맛있긴 하겠다. 아, 맛있겠다. 야. 아, 맛있는. 아, 맛있네. 기왕군치가 지금 안 되죠. 음식 관리 네. 때문에. 아, 영배우! 저 밀가루 치면 안 돼요. 왜요? 야, 이거 언제부터 안 됐어, 밀가루가? 단백질은 괜찮은데. 아, 단백질은 이제 밀가루는 안 돼. 아, 칼로리 때문에. 왜 안 돼요? 관리하는 게. 계란만 먹었어요? 아, 두준이만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저도 관리하는데. 네. 방송이 먼저. 야, 두준이에게서 재수기 형 향기를 느끼네. 이쪽이 진짜로 MC인데. 자, 근데 사실 이두준 군도 연기돌이지만 비스트에서는 원조 연기돌이 있죠. 바로 이기광 군입니다, 이기광 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야. 내가 윤두준보다 잘하는 연기. 오늘 윤두준 저격 특집입니다. 예. 윤두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연기 3위는 뭘까요? 3위는 네. 바보. 바보. 네. 바보 연기. 아, 근데 제가 볼 땐 왜냐면 기광군이 굉장히 똘똘한 이미지예요. 똘똘한. 예, 좀 바보진 느낌이고. 예. 근데 이게 두준군은 약간 좀 얼빵한 느낌이 있거든요. 굳이 연기를 안 해도 풍겨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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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연기를 잠깐 뭐 두준군이 한번 보고 그거를 왜 윤두준보다 잘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 합시다. 노브레인 서바이벌. 그 정준하 씨 했던 거 있잖아요. 육사시미 육사생도 유고슬라비아 육삼빌딩 이거 있잖아요. 육삼빌딩 육사시미 육사생도 육사생도 육삼빌딩 육사시비 유고슬라비아 육사생도라고. 바보야? 진짜 바보야? 제가 왜 육사생도라고 안 했을까요? 왜요? 바보니까. 이야. 야, 이거 완전 있네. 나는 굳이 연기를 안 해도 지금도 바보다. 이거를 기억을 못하는. 아. 표정, 목소리, 톤. 다 이거 거치장이거든.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 못하도록. 그럼요. 저 바보. 기광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게 똘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번 훅 들어가요. 이렇게 되게 똘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번 훅 들어가요. 육삼 곱하기 곱하기 해줘.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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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저런 육삼빌딩 이런 거는 어린애들이 하는 바보 연기고. 귀여워. 대본을 외워서 간다는 건 연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똘똘한 게 딱 이러면 지금 똘똘한 게 딱 이러면 야. 와, 태생이 연기잖아. 자, 윤두준보다 잘하는 연기. 베스트 1위는? 무슨 연기.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감정을 잡고 이제 들어가면 바로 울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우는 건 또.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잡아요? 무슨 생각하면 좋은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되게.
가슴으로 웃는. 그럼 진짜 향기인데. 아, 기준 세팅하지 마, 갑자기. 눈을 막 찔러, 이렇게. 아, 이게 뭐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두준군도 우는 연기, 이거 뭐, 연기, 연기돌인데, 이런 것도 밀린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 밀려요? 네. 아, 밀려요? 그래도 이번 주에 자리를 한번 가려봅시다. 이기광, 윤두준 영배우. 아, 저 기껏 하겠습니다. 우는 연기. 아, 이거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 예. 명배우 스타트 하면 할게요. 시작하면 할게요. 예. 저 명배우 스타트 하면 할게요. 시작하면 할게요. 예, 먼저 시작했어. 아, 시작하면 할게요. 시작하면 할게요. 예, 아, 그럼 우리도 심하게 하네. 예. 흘린다, 흘린다, 나온다. 와, 벌써 흘려요? 먼저 시작했어, 지금. 이미 스타트. 오, 쟤 눈 깜빡거리면서. 흘렸어. 흘린다. 야, 나왔어. 야, 나왔어. 나왔어요? 야, 제가 1등이네. 1등이네, 제가 1등이네. 어, 무슨 생각이세요, 영배우? 네? 무슨 생각이세요? 역사 찍은 거. 어떻게 저렇게 울어? 아, 이거는 근데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금방 울지? 조금 더. 무슨 생각이세요? 나도 울어볼래. 그냥 울어야지. 또 울어, 또 울어. 이거 울먹만? 야, 쟤 눈물 안 닦는 거 봐잖아. 일부러 눈물 안 닦는 거 봐. 눈물 속꼭지네. 네. 너 요즘 뭐 우는 연기. 어쨌든 이거는 윤두준보다 잘하는 거니까. 네. 예, 인정입니다. 네. 예. 아, 왠지 바보 연기 하나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이러다가 바보 연기 딱 하다가. 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 네? 자, 그럼 이제 제 차례군요.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네. 용준혁과 함께합니다. 프로듀서 용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용준혁이 뽑은 나의 명곡. 예. 아, 어렵다. 질문 너무 재미없다. 아, 안 쓰겠다는 거죠, 제작진에서. 명곡이라는 게 다시 재조명을 받으면 또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들을 것이죠. 그럼요. 네. 자, 우리 용준혁이 뽑은 나의 명곡 3위는? 어? 괜찮겠니? 무슨 노래죠? 괜찮겠니? 우리가 아니요, 그 저희 발라드 선공개 했는데 이번 앨범에? 아니요, 저번 섀도우 앨범에서 1위를 했던 곡이에요. 네. 활동 기간 안 주는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신 곡이었어요. 아, 근데 왜 이 노래를 3위로? 그러니까 제가 노래 만들면서 처음 시작부터 저는 멜로디 만들고 뭐 편곡을 하고 이럴 때부터 계속 듣잖아요. 어. 근데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으면 보통 음원이 나오면 못 들어요. 막 너무 질려서. 근데 저 노래는 제가 아직도 좀 우울하거나 자기 전이나 이럴 때 들어요. 그럼 다음 순위 가보겠습니다. 어, 괜찮겠니? 지금 뭐, 예. 많은 분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괜찮겠니? 어? 예. 아. 근데 이게 노래가 효자지. 어. 아, 왜냐면 저 이 노래가 잘 됐어. 네. 아, 카페인. 뭐예요? 카페인. 제일 잘 됐죠, 본인이 쓴 것 중에. 아, 1호네, 1호. 제일 잘 된 노래 1호. 그러니까 성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애착이 강한 노래들이 있어요. 되게 제가 만들고도 괜찮겠니처럼 계속 듣는 노래들이 이제 뭐 카페인 되게 많이 듣거든요. 자, 그럼 대망 1위 한번 봅시다. 야, 진짜, 왜냐면 비트 곡을 거의 다 용준형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와. 그리고 곡도 잘 쓰지만 비즈니스도 잘해요. 아, 네, 맞아요. 나의 명곡 1위가 굿럭이에요. 아. 아, 근데 본인이 그래요. 아, 이번에 진짜 잘했다. 플라워보다 잘 냈어요, 본인. 잘 나왔다 생각해요? 본인 솔로곡보다? 다른 곡 할 때 정말 두세 배 집중력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야. 그만큼 1위에 뽑을 만큼 이번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리고 또 이제 잘 되게 기원하면서 네. 네. 네가 눈빛이 깔려. 야, 뭐 이번에 굴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야죠! 코리코리와! 불만이에요! 아이고! 지금 안타까운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승군이 네. 오페라 때문에 먼저 가야 된다고. 네. 가기 전에 저희가 한 점이라도 좀 구워서 좀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현승군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단 끝에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리 현승군 진심을 담아서 뻥치지 말고 시청자님한테 네. 진심으로 네. 오랜만에 또 주간아이돌도 나와서 즐겁게 즐기고 있는 와중에 또 안타깝게 꼭 공연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네. 제가 빠지게 됐는데 아이고. 제가 빠진다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걱정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다음에도 지장 찍었잖아요. 네, 그럼요. 네. 다음에도 아마 저희는 이후로 이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곡이 읽을 때까지 일부러 클로징 길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 앤 클라이드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거의 막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확인하시고 나서 아 이런 뮤지컬도 지금 하고 있구나. 영화도 재밌는데. 예, 보러 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안 갑니까? 가야죠. 왜 안 갑니까? 정말 가야 돼요. 지금 뮤지컬 뽕 아닙니까? 아니, 오늘 진짜 정말 있어요. 아, 왜 안 가요? 가야죠 이제. 가라니까요. 가요. 한 점 맛있게 익어서 네. 빨리 드릴게요. 와, 아, 일단은 자 우리 자 급한 대로 아, 자 드시고 기가 막힌다. 자 공연 잘하세요. 네. 저는 너는 뭐 공고 뭐 자 가요. 아 좋다. 어떻게 해, 고아 미안해서 가면서 나가면서 혹시나 이긴 거 있으면 이용해서 한 점 주고 좀 먹고 가요. 어. 네. 왜냐면 현승문의 소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아 그래 그래. 등지고 먹어. 자 뮤지컬 대박. 멋진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아. 자 제이하고 비트하고 대결의 표치입니다. 아. 야 이쪽으로 당겨 앉아. 그래. 먹방 스피드 퀴즈입니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고요. 아, 말 해볼게요? 네. 아. 어, 스피드 퀴즈 음식 종류 나왔습니다. 그걸 먹는 연기로. 아, 아 먹는 연기로. 네, 근데 비트에서는 두준 군이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맞추는 거고. 아, 저희도,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설명하고 한 명이 계속 맞출 거예요. 그럼요. 네. 맞춘 팀에게는 고기를 싹! 와! 싹! 아, 죽을 것 같아. 진짜 한 그냥 몰아서. 누구부터 할까요? 저희부터 하죠.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먼저 초전 기산 기선 제야. 야 유심하게 봐야 돼. 정말 디테일하게 할 테니까. 웃기려고 하지 마.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짜장면. 이 뜻이 아니지만 세발낙지. 족발? 피자? 피자? 햄버거? 간장게장? 야 간장게장도 맞추네. 대박이다 얘네. 요거트! 바나나! 매운 거야. 뜨겁다. 어 뭔가 깠어. 아까 깠는데? 핫도그 뭐 있는 것 같은데. 햄버거? 어 뜬 거야. 번데기 번데기. 핫바! 통과! 아니 바로 귤! 배 볶음밥! 돼지. 돈까스? 돈. 삼겹살! 왜? 발, 발. 아. 돼지 발. 족발. 족발 다른 거. 족발 보쌈! 네, 몇 문제요? 끝이에요? 끝났어? 여덟 문제 맞죠? 와. 여덟 개가 맞죠? 아, 중고구마를 못 맞춰. 중고구마는 뭔가 안으로 먼저 갈라야지. 86초 동안 여덟 문제 맞췄어. 야, 많이 맞춘 거야. 많이 맞춘 거야. 형님 문제 낼까요? 형님 먼저. 야, 먹을 준비. 어차피. 와, 냄새 좀 진짜. 와, 먹을 준비.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연기로. 시작해요. 네. 작. 먹는 거야? 짬뽕. 국수. 이게 뭐 냉면? 냉면. 이거 뭐야? 비빔국수. 아. 저기 접시냉반, 접시냉반. 어? 패스. 이거 패스. 이거 빼고 다 넣었어. 아, 패스. 이거 패스. 다 넣었어. 이거 빼고, 이거 패스. 다 넣었어. 이거 빼고 다 넣었어. 뭐야? 아, 일본 라면. 돈코츠 라면. 소유 라면. 매운 라면. 칼국수. 냉면. 비빔냉면. 얼음 냉면. 물냉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뭐해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거 저기 주세요. 야, 뭐해 이게? 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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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국밥. 한 번. 아, 뚝배기, 한 뚝배기, 뚝배기. 해장국.
뚝배기장국, 해장국,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뭐야? 네가 어렵다. 뭐야? 네가 어렵다. 네가 어렵다. 진짜 부인하면 쉽다. 빨리 해봐. 그래. 도가니탕. 뭔데? 감자탕.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왜 이렇게 우리 다 면이야 고기 먹여 네. 보내시려고 문제를 기가 막히게 내주셨네 야 근데 잔치국수는 기가 막히네 잔치국수 거기서 자 이번에 스피드 퀴즈는 우리 비스트의 승리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게 드세요 대박이야 진짜 아직 더 붓고 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안 드세요, 못드세요 그럼 네, 먹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럼 네. 대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럼요. 먹고는 싶지만 못 먹습니다. 괴기 아니요, 괴기. 쌈장. 야, 귀장군은 소금을 안 찍어 먹네요.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야, 와 이거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야 이거. 아 잘 먹는 거니까 기분 좋네요. 자, 자 마지막 한 점 치워주세요. 아 형도 빨리.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 비스트와 즐거운 시간을 또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정말 또 오랜만에, 1년 만인가요? 그렇죠. 또 단체로 이렇게 나와서 좋은 추억 만들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네, 정말 저희 비스트 새 앨범 오랜만에 나오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몸보신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태국 전사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응원. 예, 분럭! 정말 저희 비스트 타이틀곡 분럭처럼 우리 태국 전사들에게 큰 행운이 있게 응원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쑥!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스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놀자, 내일 또. 수고하셨습니다.